사람을 설득할 때 그렇게 단기간에 사람을 확 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. 예, 네, 단기간에 사람을 그렇게 뿅 가게 한다는 건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. 기대가 큰 거잖아. 잠을 못 잘 정도예요. 그거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내 저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저 사람과 내가 사업을 하면 나는 1억 천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제 잠을 못 자겠죠. 그렇죠? 그러다 보면 그게 아닐 확률이 높죠.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? 그렇네. 예. 그 욕심이 많은 거예요. 항상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뒤도 생각하셔야 돼요. 그걸 내가 못 해줬을 때 감당이 되느냐. 예. 너무 짧은 걸 봐요. 그러니까 이제 세일즈맨들이 이 물건 당장 파는 것만 생각을 해서 과대과장 건거를 해요. 이거 먹으면 방장 나요. 암 나요. 키 커져요. 관절 물 다 빠집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기대되잖아요.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. 그럼 다시는 거래를 안 해요. 그럼 큰 걸 잃는 거죠. 이거 하나 팔아먹고 인간관계가 끝나는 거니까. 그래서 설득이라는 건 물건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. 그 사람과의 같이 보내는 시간. 그러면 상품이 별로더라도 합니다. 왜? 그 시간의 소중함 믿기 때문에. 별 얘기 안 해도 자 요거 하나 정도는 내가 보장할 수 있어요. 네, 써보니까 괜찮아요. 그러면 그 정도면 내가 해요.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거야. 요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. 근데 믿고 샀어. 근데 더 좋은 게 있는 거야. 이거보다 더 좋은 점이 있네. 그러면 그게 더 신뢰가 오래가는 거야. 그래서 설득의 초기 단계가 호감 단계, 신뢰 단계가 필요해요. 예, 연애도 똑같아요. 호감 단계, 신뢰 단계가 없이 훅 들어가게 되면 훅 빠지게 됩니다. 예를 들면 뭐 외제차에 막 뭐 이런 거를 막 해갖고 막 꼬셨어. 근데 그게 다 한 거야. 그 이상을 해줘야 되잖아. 그럼 이 사람한테 기대를 할 거냐. 쟤는 외제차를 타고 와 뭐 그러면 이제 쟤랑 사귀면 어마어마하게 내가 편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거밖에 없는 거야. 그러면 이제 후회하는 거죠. 걔는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물질적인 것만 보고 이제 사귀기 시작하면 관계가 오래가지 않겠죠. 예, 같은 거예요. 근데 저 사람을 만나보니까 편안하고 나를 잘 배려해주고 그래 그냥 편안해. 뭐 근데 라면을 먹고 짜장면을 먹어도 행복할 수 있거든. 근데 꼭 레스토랑을 가고 막 멋진 선물을 하고 막 해주면 이제 실망하는 거야. 같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평생 그러고 할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아니잖아. 그래서 저도 연애할 때요 다 보여주고 기대를 안 하겠어요. 대신에 내가 변하지 않을 거야. 변하지 않을 거야. 여기서 큰 기대를 안 했거든. 근데 이제 변하지 않게 살고 있거든 지금까지 20년 동안. 그래서 하는 거예요. 설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신뢰라는 부분. 그래서 그 직책이 높은 사람한테 사업을 따내고 싶으면 자 시간이 필요해요.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.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다. 나는 신뢰가 필요해요. 그래야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거예요. 자주 만나. 예, 자주 만나고 그분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실망시키지 않고. 그러니까 대단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. 맡긴 일만큼은 내가 꼼꼼하게 한다는 모습이 신뢰를 보여준다면 해요. 제가 그런 걸 되게 잘해요. 그래서 사람 설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.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필요해. 그럼 얘기합니다. 내가 이거 시작을 했다. 근데 안 해도 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. 최악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.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이건 남는다. 하시겠습니까?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? 이 사람들이. 김 박사님은 한번 할 거예요. 그냥 그렇게 와요. 따라와. 그동안에 쌓아놓은 신뢰가 있으니까. 그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. 근데 큰 기대를 안 해요. 일부러. 나중에 후폭풍이 있으니까. 안 됐을 경우에는 안 됐을 경우도 우리가 남는 게 있다.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
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